기도 올립시다. 영광 중에 계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늘의 큰 영광을 이 땅에 부어주어서 하나님 만드신 이 창조 세계를 영화롭게 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나이다. 우리 조상 아담이 완전치 못해서 저 들의 짐승 동물에게 속았나이다. 이제 뱀이 용이 되어서 이 지구촌을 6천년 동안 지배하고 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순종하심으로 마귀는 무너졌고 또 책을 가지고 심판하실 때 영을 잡아서 무지갱이 던져 잠그고 주님이 친히 왕이 되시나이다. 오직 우리 믿음의 대상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니 다시 지어야 되겠나이다. 우리는 아주 고물단지가 되어서 우리 몸속에는 선악과가 흘러 모든 걸 보고 들을 때에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 행할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오늘 아침에 예루살렘이 대표적인 세계 교회의 거울로 나타났는데 거기에 다윗왕국과 이제 솔로몬 성전이 대표로 나와서 사탄과 싸우는 과정에서 넘어지고 말았나이다. 아담도 땅에서, 다윗도 땅에서, 모세도 땅에서, 솔로몬도 땅에서 역사했지만은 우리 예수님은 새 언약의 사자로 보좌에서 와서 단번에 이기셨나이다. 이제 구름 타고 다시 올때 기록한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니 이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만 되는 대 싸우니 열심히 읽고 들어서 주님의 신부가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서 17장입니다. 17장은 유일로 신뢰할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말씀인데요. 유다의 죄는, 유다는 대표입니다. 12지파의 대표로 남았는데 이미 10지파는 잘려나갔고 이제 다윗을 위해서 하나만 남겨놨어요. 하나님은 복의 근원인데 복을 안 주시면 안 돼요. 꼭 주시는데 복을 받는 통로가 유다 집이에요. 다른 데는 복이 없어요. 저주고 갔어요. 하늘의 복이 이 유다 집에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야곱이 입을 열어서 유다 집에는 주권자가 온다고, 주권자, 왕이 온다고 역대상 5장에 말씀했고요. 창세기 49장에 유다는 형제들 11지파의 자손이 된다. 구약도 종말도 유다가 선구자다. 그래서 민수기 2장 3절에 유다는 헤돋는 동방에 진을 치고 민수기 10장 14절에는 유다는 수두다. 머리다. 머리 숫자, 머리 수, 머리 두, 머리 어디 있어요? 잘 아시네. 그러면 유다는 우리 머리다. 우리 재단은 세계교회의 머리 재단이다. 그래서 이사 19장에 애굽 땅의 중앙 재단이다. 중앙에 한복판이죠. 중앙청 어디 있어요? 중앙청이. 중앙청이 있지. 정부 청사가 그 정치인들 장관들이 모여서 정치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정치는 이 땅에 중앙지 나서 기둥들이 한다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자,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철필로 기록되되 금강석은 다이아몬드지요. 이 땅에 제일 단단한 물체인데 철필, 요즘은 볼펜 잘 나와요? 옛날에는 볼펜 없을 때는 철필로 썼어요. 잉크 찍어서 이렇게 썼어요. 해봤어요? 불편하지. 그 연필도 쓰고. 근데 유다의 죄는 절대로 지을 수 없는 단단한 물체였기 때문에 누구도 못 지운다. 근데 그이 죄를 지우는 분이 예수님이 오셨다 그 말이에요. 31장의 새 언약으로. 자,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뿌리, 이 제단의 뿌리 네개 있어요. 출애굽 때 모세에게 성전 지어라. 모세가 부샤레를 통해서 네가 책임자로 시띠임 나무를 갖다가 조각목으로 법궤를 만들어라. 그 법궤는 가마같이 하나님이 타고 가는 집입니다. 그 안에 십계명 돌판 두개 있어요. 그런데 유다 집의 죄를
망판에 기록하는데 그들의 단은 재단입니다. 단 뿌레. 그 뿌리 네 개인데요. 사각형이니까 죄인이 죄를 지을 때에 양을 대신 가져와요. 자기 목숨 대신에 양을 잡아서 그 제단에 불태울 때까지 죄인은 그 뿔을 자꾸 늘어져야 돼요. 하나님, 내가 죽어야 되는데요. 내 목숨이 하나밖에 없어서요. 내 대신 우리 집에 양이 죽으니까 날 대신해서 양을 받아주라고. 죄인은 창피스럽잖아. 죄는 지가 지었고 왜 죄 없는 양이 죽을까? 그래서 뿔을 자꾸 늘어지는 거예요. 무슨 죄를 짓든지 그 뿔만 잡고 있으면요, 구원받아요. 그 뿔이 예수님이 시편에 보면요, 하늘의 구원의 뿔. 그래서 스가랴 1장에도 분명히, 예, 네 공장이 나오죠. 스가랴 1장 70년 되면은 네 공장이 돼. 이제는 뿔이 있어. 이제는 뿔이 뭐냐? 이 제단 뿔이 예수님이 제단 뿔이요. 구원자 뿔. 그 솔로몬이가 왕이 됐을 때 그 형님 아도니아가 내가 왕이 돼야 되겠다고 헛금을 껐거든요. 그래서 솔로몬이가 아도니아 죽여라 할 때 제단 뿔 자꾸 늘어지는 거예요. 그래도 잡아내서 죽였어요. 그 제단 뿔을 잡을 때에 용서받을 죄를 지어야 되지 하나님이 기름은 솔로몬을 대적하면 죽어야 돼요. 못 살아요. 알았어요? 약이라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죽을 놈은 약이 없어요. 예수가 좋지만은 다 못 믿어요. 믿을 사람 믿지. 구의사 좋아요. 아무도 못 믿어요. 택한 사람 믿지요. 벌써 의심이 생기고 막 눈이 돌아가면요. 그 사람 불택자예요. 예수님 보고, 예수님 보면 보기 좋아요. 한계가 나고, 막 보면 벌써 좋아지. 아이고, 예수 꼴떡 보고 싫어. 그 유태인들이야. 예? 지금 먹구잡이 맨날 가아버지가 밥만 달라고 포도주만 쫄쫄 마시고 앉아갖고 예수가 무슨 허물이 있어요. 그런데 눈이 돌아가면 허물이 보인다니까요. 그 허물 아니요. 마귀지. 마귀는요, 공격형이야. 마귀는 예수 원수요. 대적자요. 그래서 선악과 먹은 인간은 다 하나님께 죄인이 돼가지고요. 하나님 볼 수 없어요. 하나님 보고 입을 비치고 가다가 다 죽어요. 그러면 시대에 7대 법이 있는데요. 그 법은 하나님 법이지 사람 살리려고 줬지요. 괴롭히려고 준 게 아닙니다. 그런데 왜 법을 안 따라갔을까? 왜 노아 때는 방주를 안 탔을까? 왜 아담은 선악과 먹었을까? 예? 그게 이제 인간이 책임을 져야 돼요. 왜 지금 이렇게 사람들이 죽어가는가? 왜 낙타병이 한국 와서 왜 이렇게 난리 치는가? 그 하나님 심판이에요, 지금. 네? 누웠으면 들으면 메러스, 메러스. 그 낙타 콧구멍이 문제다, 이게. 네? 그러면은 하나님이 아들을 보냈는데 예수님이 구원하고 계십니다. 그 우리는 예수님과 이게 초점이 맞아야 돼요. 사이클에 맞아서 잡으면 안 나야 돼요. 예? 이 라디오 틀면은 직직직 소리 나죠? 그 사이클이 안 맞아서 그래. 맞추면 제대로 난다고요. 그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성경이, 이 축복의 말씀이 듣고, 읽고 들을 때에 기분 좋아야 돼요. 성경 보고 막 눈물이 나고 감사하고 막 춤을 추고 그게 구원하던 구원의 증거고 성경 보면 조림이 오고 아이고 보기 싫어 듣기 싫어 자꾸 읽으라 간다 또 귀찮게 그러면요. 구원 못 받아요. 구원이 없어요. 구원이 뭐 보따사에 공주 다는 게 아니고 이 성경이 구원이요. 이 구원의 양식이요. 그 집에서도 그리워요. 자꾸 성경 많이 보면 좋아요. 잠자는 게 좋아요. 예? 솔직히 말합시다. 성경이 그리워요? 그럼 내 신랑이다. 성경을 사랑해요? 맞아. 근데 성경 막 발로 차고 다니지, 집에 가서. 응? 또 성경 먼지 안 질까봐 가방 속에 집어넣고 아주 자꾸 딱 잠그놓지, 너는 막 형무소 갇혔다. 야, 주일날 보자, 주일날. 그 주일날만 성경 들고 옵니다. 집에서 절대 안 봐. 그건 마귀꾼이요. 예수꾼은 그럴 수가 없어요. 예? 그러게 유다의 죄가 대표적인 죄인데,
아주 지워지 않게 금강색 철필도 잘 써서 제단뿔에 딱 새겨놓으라는 거죠. 그러면 피할 수 없어요. 자, 주님이 제단인데 주님이 24장도를 두고 이 땅의 모든 이스라엘에 잘잘못을 써요. 기록을 해요. 예? 우리 지금 여기 녹음이 되지요. 인터넷 나가지요. 이거 못 지워요. 한번 나가면 그대로 가버리는 거예요. 생방송이요, 생방송. 그 하늘 본부에서 이 땅을 통치한다고요. 장로님이 몇 명이요? 그 구약의 대표 12 지파, 신약의 12 사도 24명 있어서 볼펜 들고 쓰는 거예요. 그 우리가 그 앞에 갈 때에 짓고 한다, 짓고. 내가 언제 어디서 이런 죄를 지었다. 누가 말, 증인이 없어도 짓고 한다고 로마서 13이 있어요. 심판대 앞에 서는데 짓고 한다. 그럼 죄 많이 지었죠? 지금도 짓고 있죠? 죄가 뭐요? 불순종이요. 하나님 말씀 안 따라가면 죄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 안 되니까 예수님이 성신 보내가지고 이기고 또 이기고 두 번 한다고요. 그래서 그 사당에 순금든 데가 복인데 순금으로 집을 지어서 일곱 등잔, 일곱 첫대를 근데 사람 힘으로 능으로 못한다 했죠? 예? 포기했어요? 그럼 누가 해요? 일곱 명. 기름 부음이 오면 그 기름을 부었는데 감나무와 가지에 다 기름이 흘러내려요. 감나무는 몇 나무요? 두 나무요. 성경 좌우에 딱 썼어요. 그런데 그 가지 기름 받은 사람이 14만 4천 명이에요. 그 사람들만 스가랴 8장 성산에 가지 그 사람들만 14장 16절에 초막절에 가지 외에는 못 갑니다. 그게 예수님이 보낸 성령이 성경을 통해서 내게 역사해야 그게 열매가 돼요. 첫대 열매. 그 성령 역사 없으면요 구원이 없어요. 그 유태인들은 성령을 못 받았어요. 왜 예수를 안 믿으니까 예수가 안 줬지요. 그 성령은 누구 다락방에서 내렸어요? 마가 다락방에서 오순절날. 그러면 남정 여주에게 또 철장을 제주는데 그거는 초막절날 구이사 재단에서 학계에서 가라 이사 19장 중앙재단에서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올 때 만나 잡고 세마포가 뭐요?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죽인 선악과가 박혀있는데 선악과를 뽑아내야 예수 만날 수 있는 세마포는 성도 옳은 행실이다. 여러분 행실 옳잖아요. 왜? 우리 선악과로 지금 젖어졌어요. 선악과에 녹아 빠졌어요. 선악과에 김치를 담아서 김치 맛이 좋다고 지금요. 푹 삭아서 6,000년 동안. 그 선악과를 뽑아내서 새로운 사람 만들어야 돼. 그래서 변화체라는 것은 일곱 명이 하시지 아담부터 오늘까지 일곱 명 없어서 다 썩어서 흙에 묻혀있다고요. 그래서 요즘 일어나와 그 두 번 불러내요. 1차로 순교자, 2차로 평신도로. 그러면 두 번째 부활 천년 끝에 이루어질 때에 예수 모르고 죽은 사람 또 마귀가 쓰는 가인 같은 사람들 전부 부활해서 세세불모세 가고 하나님이 들었던 사람들 아벨, 아담 이런 사람들은 다 무궁수에 가서 하나님을 같이 섬기고 살아요. 자 그러면 유다집의 죄를 파헤치는데 2절에요. 그들의 자녀가 높은 매 위 매는 산이요.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단들과 이거는 우상의 제단이요. 그 하나님의 솔로몬 성전을 버리고 산에 가서 자기들 마음대로 단을 쌓고 복을 받으라고 이 사이비 종교요. 그 우상 숭배인데 아세라들을 생각하더다. 아세라 목상, 바알 목상, 그 이방신인데 들에 있는 나의 산아. 그럼 하나님의 천지 만물 지을 때 산도 짓고 땅도 만들고 다 물 속에서 땅이 나왔잖아요. 그 높은 건 산이고 낮은 건 들인데 들에 있는 나의 산아. 네 온 지경의 죄로 인하여 인간이 하나님 버리고 사신 우상 우상단지 만들었어요. 내가 네 재산과 네 모든 보물과 산당들로 노락을 당하게 하리니. 노락이 뭐요? 강제로 뺏겨요. 전쟁 나면요. 근데 여기 산당이라고 했어요. 산당은 하나님이 모르는 재단, 교회, 하나님 모르는 생활,
마귀 생활, 산당. 그래서 아합 왕은 열 지파를 통치하는 북쪽의 왕인데 장가를 잘 못 갔어요. 엣바알의 딸 이세벨에게 장가 가서 이세벨이가 시집올 때 우상을 가져왔어요. 바알 신, 아세라 신을.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 와서 왕후니까 힘이 세지요. 그래서 그리스인들을 850명을 길러요. 850명 밥값이 얼마냐? 공짜로 먹이고 우상 숭배 잘하라고 기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화가 나서 이거 뒤집어 퍼야 돼. 종말을 보여줘요. 그래서 엘리야를 택했어요. 엘리야는 어느 동네 살았어요? 엘리야 고향.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디셉 사람이에요. 디셉 사람. 디셉 골짜기 사는 엘리야를 하나님이 택해 불렀어요. 야, 내가 너를 선지로 세웠으니 네가 입을 열면은 비가 오고 네가 입을 닫으면 비가 안 온다는 특권을 맡겼어요. 심판권을. 그래서 엘리야가 지금 쓰임을 받습니다. 그런데 엘리야 입에 지금 축복이 있는데 이 사람이 비 오지 마라 했단 말이에요. 3년 6개월. 예? 그리고 거기 있으면 붙잡혀 마시고 이렇게 외국에 망명 가는 거예요. 어디로? 사렙 땅으로 가죠. 그든 엘리야가 신이요 사람이요. 똑같은 사람이요. 야곱 5장 있어요. 엘리야가 우리 똑같은 성정이 같은데도 비오라 이렇게 비오고 오지 마라 안 온다. 그런 하나님의 권세가 그 중에 와 있다고요. 그 외국에 가니까 뭐 아무도 모르잖아요. 안면이 없잖아요. 일가 친척 없잖아요. 그리고 걸어가다 배고파서 어떤 집에 들어가니까 그 집 하필 가부집이야. 무슨 집? 엘리야가 가면 그 가부는 살아요. 왜 엘리야? 엘리야. 하나님은 엘리야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 엘리야 이름 뜻이 하나님의 종이다. 그래서 그 가부가 아들 하나 있어요. 아들 하나. 그 세 식구가 이제 끼 때마다 이제 밀가루를 부쳐 먹는 거예요. 그럼 엘리야가 떡인데 표면적으로 그 집 밀가루 떡에 밀가루가 떨어졌어요. 한 끼만 먹으면 끝나. 그 매일 긁으니까 매일 나와. 그게 일용할 양식이에요. 하나님 모세에게 만나를 한 달치 줘서 한 달치? 그럼 일주일분? 하루분? 매일 주는 거예요. 그건 안식일 날은 귀하기 때문에 안 줘. 그렇게 그 전날 미리 이틀분 주는 거예요. 예? 신기하죠? 근데, 금요일 날 주는 만나는 토요일 먹어도 구더기가 나는데 이 사람들 욕심 많잖아. 혹시 내일 안 내일 안 주면 어떡하지 싶어서 막 한 가마씩 모으면요 벌레가 다 먹어서 사람이 못 먹어요. 그게 신기한 거예요. 그걸 40년 했다고. 40년을 그걸 먹고도 유태인들은 예수를 죽이더라고요. 예수님 설교했어요. 요한복음 6장에서 모세가 강야에서 만나준 거 내가 줬지 네가 줬냐? 모세가 준 게 아니 하나님이 줬다 했어요. 그럼 예수님이 영생 양식 왔는데 유대는 안 보여. 일법만 글머지고 예수는 안 보이니까 성경 들고 멸망받는 거예요. 오늘도 기독교 종말에 이 모든 예언서가 우리 복주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계시록 1장 3절에 읽는 자 듣는 자들 지키면 보겠다. 읽고 들어도 못 지켜. 그게 예수님이 영광 받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을 성령을 보내주는 거예요. 언제 초막절에. 그 초막절 군대가 144,000 왕권이 나오는 거예요. 그 말라기 3장에 예수님이 주의 사자로 은혜로 오실 때에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 나와요. 그 사람이 세리환이죠. 그런데 구약에는 하나님의 길을 여는 엘리야가 뒤서 사람, 털 사람이다. 그런데 말라기 4장 5절을 보면요. 뒤집어 풀 때 이 세상 불타오기 전에 엘리야가 또 온다는 거예요. 그 엘리야가 시대마다 세 사람이에요. 자, 열왕기상 17장 엘리야는 구약 우리 형님이 우리 모델이요. 야, 엘리야는 이런 사람이다. 그가 입을 열면 비가 오고 입 닫으면 비 안 온다. 그래서 3년 반을 있었어요.
살았 땅에 외국에 가서 그 가난한 가부 집에 가서 농사도 안 짓고 돈도 없는데 밀가루 도모 쳐다본다. 나오라 밀가루 가면 나오는 거예요. 끼마다. 3년을 그 밀가루 떡을 붙이면 가부 더 이상하잖아요. 이 원인을 모르겠어. 원인을 누가 밀가루 갖다 부었는가. 한번 밀가루 도가 있으면 무슨 샘사시 샘같이 막 밀가루가 나오는가. 그거 먹으셔도 모르는 거예요. 3년 동안 한 여자와 한 남자가 둘이 한 집에 살아. 근데 무슨 사고 안 났을까요? 생각해 보시라고. 그 사람들 다 선악과 사람 먹은 사람들이요. 속에 죄가 들어있어요. 죄 공장이요. 죄약 죄잡기요. 죄 믿는 사람, 죄를 만드는 사람들이 살아요. 그래서 여자가 고백했어요. 당신 때문에 내가 죄를 져가지고 내 아들이 죽었대. 그렇게 살려내. 그 살려줬죠. 그때 고백했어요. 아들 죽고 나서 고백. 그 전에 안 해요. 참 여자는 웅큼해. 속으로 살아가면서도 안 한다. 시침 딱 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때리니까 죄값으로 아들 죽으니까 그때서 이제 탈려고 났단 말이에요. 아, 내가 죄를 지었더니 하나님이 쳤다. 그러나 이제 아들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때를 쓰는 거예요. 당신 우주 봐가지고 아들 죽었다. 3년 동안 떡값 내라. 떡값을 생각하고 아들만 생각한다 얘기예요. 그것이 우리 교훈이란 말이죠. 그럼 이 죽을 전에 엘리야가 왔는데 엘리야하고 있으면요 안 죽어요. 육체가 안 죽어. 알았어요? 성경은 교훈이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어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한 책이에요. 성경만이 그래. 그래서 특별 계시요. 물론 자연 계시에도 예수를 찾을 수 있어요. 모든 생명체가 자라나잖아요. 그런데 물이 있어요. 물이. 콩나물 공장에 물이 있어요. 석유가 있어요. 물이 있어요. 자동차 공장에는 석유가 있어요. 주유소는 기름 팔아. 물 안 팔아. 그 자연계시에서 물이 생명이다. 그 뭐 특별계시 영적으로는 하나님 말씀이 생명이다. 그 생명을 먹어야 된다. 때 따라 먹어야 된다. 그래서 내 말을 듣는 사람은 영생하리라. 요한복음 6장 34절에 예수께서 영생하리라. 내 피와 물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그 유대인들이 당신 살이 몇 건이고 피가 얼만데 우리 다 나눠주느냐고 말도 안 되서 사기꾼이라고 사기꾼 물어붙였어요. 예수님 입에서 피로 산 말씀이 나간다고요. 그 예수 유월절에 피잖아요. 그 예수님 몸 전체는 녹었었잖아요. 말씀이 육식이 되었잖아요. 그렇게 3년 동안 피와 말씀이 나간 거예요. 그리고 들은 사람, 귀로 듣고 눈으로 본 사람은 예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도 전 3년 역사인데 전 3년 반 역사 나가면요. 알고 본 이 말씀 먹고 하늘로 가는 거예요. 누에는 뭐 먹고 나베게 돼요? 솔잎은 안 돼? 솔잎은 송치기 먹는 거지. 솔잎은 공상당이 먹는 거고 예수권은 뽕잎은 뽕잎. 그래서 아모스가 뽕나무 키우는 농부 아니에요. 농부 그 원리가. 그 우리는 땅에서 하지만은 우리가 읽고 듣는 이 말씀은 하늘 본부에서 왔어요. 하나님을 주고 싶어서 2600년에 기록해놨다가 없애지 않고 잘 보관했다가 예수님께 넘겨줬어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넘겨줬어요. 그게 계시록 5장이요. 책 받았지요. 그 책이 이 성경이란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책을 받아서 누구에게 도장을 맡겼어요? 스룹바벨에게. 그게 사명입니다. 그 마귀란 놈은 해방자, 참소꾼, 대적자인데 마귀는 가만히 있으면 마귀가 아니요. 뱀은 만들 때부터 너는 마귀들하고 만들기 때문에 숱한 짐승들은 에덴에 살면서 아담과 관계 없는데 뱀만 관계가 있는 거예요. 공격하는 거예요. 공격. 그 공격을 피하는 것이 사람의 의문인데 못 피했어요. 왜 못 피했어요? 약해서. 약해서 못 피했어요. 그래서 뱀을 맞은 예수님이 아담 맞은 예수님이 와서 십자가로 해결된 겁니다. 십자가 승리로 이룸이여 환난의 고통을 이기고 나감은 주님의 인도를 받음이라.
참 2600년 전의 사건입니다. 솔로몬 성전 사건 때에 유다가 남았는데 유다 사람들은 물질이 눈에 보여, 물질만. 돈만 보여, 돈만. 그래서 재산. 여러분 재산 많아요? 소용없어요. 재산 있으나 없으나 갈 때는 그냥 가지. 재산 복도박 팔아가지고 슈퍼 만들어가지고 통장 만들어 걸무지고 갑니까? 간다 합시다. 하늘에는 은행이 있어요? 하늘에 슈퍼 바꿔준 데 있어요? 하늘에 슈퍼마켓 있어요? 없으니까 무용지물인 거예요. 우리가 올라가면요 안 먹고 살아요. 먹는다면 큰일이지. 먹을 게 없는데 그 변화체 되면요 공기만 봐서 아이 맛있다 이렇게 살아. 영원토록 예? 공기를 먹어? 그럼 지금 여러분 뭐 먹고 살아? 공기 먹잖아. 그 콧구멍 막으면 폐가 멈추면 죽지. 그래서 이 말은 빼닥이더라. 말씀 먹고 생기 받아라. 그 큰 군대 됐지요. 거기 에스겔 몇 장이요? 37장이지. 그게 육적 유대인들이 우리나라가 에스겔대로 회복받고 나라가 됐다고 떠드는데 틀렸다. 너희는 예수님이 잘라버렸다. 너는 독사 새끼다. 자, 재산과 네 모든 보물과 산당들로 노락을 당하게 하리니. 노락이 뭐요? 강제로 뺏겨. 예? 자, 6.25 때 공산당 와서 뺏어갔지요. 어? 뭐 자기들 원하는 거 다 뺏어갔어. 1905년도 10년도 일본이 우리나라를 잡아먹을 때 한국에 유명한 거 뭐 보물 뭐 유물 뭐 다 가져갔어요. 어? 일본 놈들이 금도 가져가고 사람도 잡아가고 쌀까마에도 가져가고 원하는 거 다 가져갔더니 왜 힘이 없이 뺏겼더니 그게 노락당한 거예요. 교회에 하나님이 바벨론을 보내요. 다 노락질하라는 거예요. 나를 버린 교회는 교회가 아니다. 음녀다. 그래서 70년 바벨론과 썩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오늘 현실 장로교회 사진이다. 사진. 오늘 장로교회 속을 보려면 볼 수가 없어요. 네? 그렇게 구약을 사진 찍어놨어요. MRI 사진을. 여러분도 병원 가면 엑스레이 찍죠. 뼈가 뿔졌다. 얼마나 뿔지나. 찍으면 이렇게 뿔 나와. 사진에 나온다고요. 예? 여러분 마음을 사진 찍으시세요. 여러분 마음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잖아요. 바로 성경이 내 마음판이요. 내 마음판이 성경이다. 그 말이요. 그 성경 보고 따끔따끔 하면요. 그 사람 영이 살아있고요. 성경 봐도 자꾸 졸음하면요. 영이 죽은 거예요. 지금. 영이 없어. 영이 활동을 못해. 예, 잠잘 때 옆에서 고개 구운 것도 모르죠. 아침에 자고났더니 어디 골 꿈었어. 그래. 나는 왜 안 잤어? 니 잤잖아. 자는 놈은 몫이 없어. 그렇죠? 오늘도 영적 자면요. 동방에서 몫이 없어요. 그게 졸지 말고요. 정신 차려요. 이 땅 다 가져도요. 주님 못 만나면요. 빵점이야. 주님 말씀했죠? 따라요. 천하를 얻고도 네 생명이라면은 무엇이 유익하냐? 마태 16장. 주님이 제자들 보고 외쳤어요. 너희들 내 제자들 데려고 날 따라올렸고 그러면 조건이 있다. 네 자기를 부인하라. 널 포기시키라. 네 생명이 없다. 네가 나를 따르면 내가 생명 새로 줄게. 그런데 숙명한 사람 따라다녔잖아요. 병원 치고 빵 얻어먹고. 그런데 오순절 가니까 120명 딱 남더라고. 다 떨어지고. 예? 마태 8장에 어떤 서기관이 찾아와서 눈치가 빨라요. 예수님 가면 병이 나고 막 귀신이 도망가니까 야 내가 저 사람 저 비서가 되면 영광 좀 받겠다. 그래 가서 선생님 나 저 종으로 좀 써주세요. 종? 그래 물어보겠다. 산에 여우가 굴이 있느냐? 아, 굴이 있어 살죠. 그럼 공중에 새도 집이 있냐? 그러면요. 근데 네가 나를 굉장히 높게 보는데 나는 머리 들 곳이 없어. 나는 방한이 없는 사람이야. 그래도 제자가 될라고? 아, 가만. 아니요. 꼭 도망갔다고. 예. 예수가 부자가 되면 제자가 많지만은, 거찰 방향은 없으니까 다 떨어졌다, 이게. 예? 그 여러분, 예수가 방향은 없어도 따라갈게요? 오, 대단하다. 대단한 믿음이다. 그래서 재산과 보물이 내게 아니요. 여러분 소유가 지금 푸틴의 것이야.
예? 여러분 들린 받을 때 누구한테 맡겨나? 보관실에 보관해나? 맡을 사람 없어요. 부티가 맡아. 후산녀마 다 통치하면은 그 다음에는 그게 재산권이 넘어오는 거예요. 알았어요? 지금은 거지지만요. 우리가 제일 부자입니다. 왜요? 하늘 땅이 우리 것이지 열방세무 우리 것이지 세회장막에 아브라함의 축복권이 여기 와 있다고요. 4천 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모리아산 축복권이 이 구이사 제단에 와 있다고요. 그래 믿어지고 보입니까? 하시네요? 이 성경 족보죠, 족보. 그게 마태 1장이라니까요. 4절에요. 내가 네게 준 네 기업에서 네 손을 뗄 것이며. 하나님이 기업인데 열두 지파가 하나님이 손을 떼서요. 버렸다는 거예요. 왜? 열두 지파 농사 지었더니 지금 죽재기만 생겼어. 알곡 안 나와. 그래서 열 지파는 어디다 갖다 버렸어요. 어디다가? 어느 나라에? 아수르 몇 년? 390년. 유다는 바벨론에 70년 갖다 버렸다. 그 다음에 그 포로로 잡혀갔으니 또 결혼하고 자식 놓지요. 자, 어제 아침에 16장 봤지요. 잡혀갈 때는 장가 가려 가지 말래. 초상집에 가지 말고 다 죽으니까. 근데 예레미야 27장 가서는 바벨론 가서는 장가 가라는 거예요. 왜? 희망이 있다. 돌아온다. 70년 맞지만. 그렇게 때를 따라 살아야 돼요. 예? 지금은 이 땅에 소망이 없으니까 세상 소망 끊고 한란에 보호받는 거면 소망이다. 그 보호받고 나면은 열방제물 쓴다. 하나님 뜻이 그래요. 그래서 4절에 내가 네게 준 네 기업에서 네 손을 뗄 것이며. 장가 가라는 건 예레미야 몇 장 했죠? 29장이야. 내가 아까 27장 했어요. 나도 나이가 좀 드긴 든가 보네. 어제 아침에 말씀드렸는데 금방 또 두 장 까먹었네. 29장이요. 4절에.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 걱정이 돼가지고 날마다 읽고 들으래요. 이제 버릴까봐. 예? 그래서 네게 준 기업에서 내가 손을 뗄 것이다. 또 내가 너로 너의 알지 못하는 땅에서 알지 못한 땅의 바벨론이요. 네 대적을 섬기게 하리니. 그럼 종말에는 후산에 반이오거든요. 거기 가면요 육체 구원이 없어요. 영혼고 받고도 하늘에 빠지면 육체가요 칼에 죽고 영혼도 갈 데가 없어서 지옥에 천년 갔다 와야 돼요. 이는 너희가 내 노는 내 노로 맹렬케 하여 영영이 타는 불을 일으켰습니다. 하나님 공의이기 때문에요. 무조건 복 주는 게 아닙니다. 순종하면 복, 순종 안 하면 저주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 둘이잖아요. 초대 왕이 누구요? 사울왕이요. 왜 자살했어요? 왜 저주받았어요? 아말렉을 죽여라. 안 죽였어요. 살려왔어요. 사람 볼 때는 좋은 왕이죠. 사람을 안 죽이고 항복하는 데려왔다는 거예요. 살렸다. 그런데 하나님 볼 때는 그 큰 죄예요. 불순종이거든. 불순종. 하나님이 죽이라 하면 죽여야 되고 죽이지 말라 하면 안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왕은 지 마음대로 안 죽이고 살렸다. 그 인간 편에서는 좋지만은 하나님 편에서 불순종해서 죽었다. 근데 다윗은 기름 부은 다 기름 부은 왕들이요. 근데 불순종하면은 잘라내고 기름 옮기고 순종하면은 마귀가 공격해서 막 사람 죽이고 막 가늠죄 죄도요. 하나님이 무릎을 꿇으면요 용서가 돼요. 여러분 무릎이 좀 통통해 바짝 말라서. 그러니까 우리 저 양심 가책 때 의자 앉으면 안 되거든. 사실은 무릎 꿇고 예배드리고 가슴 치고 예배드리는데 앉아서 뭐 아이고 하면요 야 무릎 꿇어 무릎 꿇어. 여러분 기도는요 사는 건데 무릎이 살려 무릎이 낙타 무릎이 어때요? 낙타 무릎 봐세요? 맨날 사람처럼 앉아야 돼. 키가 크니까 그 무릎이 꾸덕살이 비해서 퉁퉁해. 그 자식 보러 앞으로요 낙타 보거든요. 콕방 보지 말고 무릎도 보라고요. 그 성도는 무릎이 낙타 무릎이 돼야 돼. 급하면 하나님께 무릎 꿇어야 돼. 그럼 하나님 용서하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아담 만들 때 왜 그렇게 신령치 못하게 만드냐면요. 뭐 줄 게 많대요. 보좌의 하늘에 줄 게 너무 많대. 그냥 또 뭐 불법이야. 무슨 이유가 있어야 주지. 그냥 안 줘요. 여러분도 자녀들 뭐 용돈 달라고 하면 물어보지요. 왜?
오늘 나 친구 만나요. 나 커피 뭐 사요? 나 학용고 사야 돼 하면 주지만은 그냥 더 가서 놀라고 한잔 마실라 하면 안 줍니다. 그렇죠? 부모라면은 하나님은 또 더 부럽게 주는 게 아니에요. 필요한 거만 주고 필요치 않은 거 안 주고 줄 때 주고 아무 때나 주는 게 아니에요. 그 율법들은 안 줄 때요. 약속만 세워서 그때 때가 돼서 69일에 무조건 예수께 나면 줘요.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해요. 율법 앞에 나서는 안 돼요. 진노만 이루어요. 그래서 하나님 불을 일으켰다. 심판했다 말이죠. 5절에요. 자,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지금 교회는 목사를 믿어요. 총회장을 믿어요. 예? WCC 대표를 믿어요. 예? 한국의 KNCC 대표가 이홍욱 목사예요. 순복음교회 담임 목사인데 그 사람 설교해요. 방송 설교요. 이렇게 합니다. 우리 순복음교회는 예수밖에 안 믿는다 캐. 거짓말이요. WCC 총회장이요. 그 사람이 한국의 KNCC. 그 자기가 몰라. 자기 어둠의 편을 모르고 한 편만. 하나님 사람 믿겠죠? 이게 죄요. 하나님 믿어야 돼요. 혈육이 육체죠?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여러분, 돈이 권력이 아니에요. 세상 권력이 아니에요. 마귀 건세요. 하나님이 권력이요.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자,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고, 하나님 안 섬기면 저주받아요. 그게 예수님이 하나님 이름을 왔죠. 요한복음 5장에서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 내가 하나님 이름으로 왔다. 그렇게 나를 믿으면 곧 나 보는 아버지를 믿는 것이다. 그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가 중간에 있었어요. 예수를 통해서 복받아가라는 거예요. 그래 중보자요. 그 이사야 59장 18절 있죠. 17절에 중재자가 없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가서 자기 머리에 투구를 쓰고 갑옷을 입고 십자가 죽으신 거예요. 자,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6절에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이 떨기나무는 가시나무잖아요. 열매가 없어요. 사람 속이에요.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그래서 우리 사람의 마음의 밭이 네 가지인데요. 마태복음에 가시밭도 있고 돌짜밭 같고 귀가밭도 있고 옥토밭이 있는데 옥토밭은 100배 열매를 맺혀요. 그런데 가시밭에는 가시가 이렇게 가로막아서 햇빛을 못 봐서 씨는 떨어져도 열매를 못 맺혀요. 그 사막의 떨기나무 같다. 좋은 일에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강야 간조한 땅, 그렇게 강야에는 물이 없어요. 사막인데 건건한 땅, 사람이 거하지 않는 땅에 거하리라. 이 말이 바벨론에 가서 죽는다 그 말이요. 몇 년을 70년을 아브라함의 모리아 축복의 국민이 하나님을 버리니 하나님이 쫓아내버렸어요. 아담같이. 그렇죠? 아담은 첫 번째 쫓겨났죠. 그 다음에 모세 때 또 쫓아냈죠. 홍해 건너놓고 요단강 못 간다. 왜? 시내산에서 율법 줬는데 안 믿어. 십계명은 안 믿어. 어른들이 안 믿어. 그 애들은 모르니까 약속대로 보내줬고 어른은 안 보내줬어. 20세 이상은. 그렇죠? 그러면 솔로몬 성전 또 지어줬어요. 그런데 하나님 버려요. 이번에 바벨론 갖다 던져버릴 거야. 70년 동안. 그저 돌아온 사람은 수르바벨 이미 점을 찍어놨어요. 그 역사는 무슨 역사요? 수르바벨 역사로다. 힘도 능도 쓸데없고 7명의 완전 역사 푸른 새순 나게 하여 첫대 열매 이뤄지네. 수르바벨은 죄인 개수요. 그런데 왜 복을 주느냐? 위에서 예정이 됐어요. 사명이. 사도 바울도 죄인 개수지요. 예수님이 이것 좀 써야 되겠다. 이방 사람이에서. 그 사도행전에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도로 만든 것은 이방인을 위해서 택한 그릇이다. 그 예정이요. 그 구약 사람 모두가 똑같은 아담 후손인데 어떤 사람은 하늘 복을 받아가고 어떤 사람은 저주를 받고 가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예정이 당신 주권이란 말이에요. 그 리브가가 여자요 남자요? 여자야? 근데 장가와서 봤어, 시집 왔어? 신랑이 누구요? 이삭이요. 아, 복된 집에 시집 왔구만.
축복의 며느리다. 근데 뱃속에서 쌍둥이가 태어났는데 너무 배가 아파. 애들이 뱃속에 뭐 싸움을 하는 거예요. 창세기 25장 보니 그렇죠? 그 리브가가 물어봐서 아버지 하나님 나 지금 임신했는데 배가 아파요. 네 배는 보통 배가 아니야. 무슨 배인데요? 열국의 두 종류가 네 속에서 싸우겠다. 그 큰 놈은 에서인데 색깔이 가독 같아 빨개. 그 빨갱이야. 공상당 사상이야 에서는. 그리고 야곱은 하얘 매끈매게 털이 없어. 그래서 동생 야곱은 하나님의 점을 찍었어. 너는 내 것이다. 그 야곱의 집 왕이 누구요? 예수님이. 누가 보고 몇 장이요? 옳지. 공부 잘했다. 1장 33절. 예수가 하늘에 있다가 야곱의 집 왕으로 오셨는데 야곱 사람들이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집어치워 잘라내고 이방의 개같은 우리를 그 자리에 앉혀놓은 거예요. 그러면 복도 못 받으게 복 받았다면 굽실굽실 아멘 해야 되지. 삐딱하게 뭐 될 때로 되라. 무슨 동방역사 뭐 역사 안 났다. 역사 났나 났어? 이것도 빈정된다. 이사야 65장에 역사를 보여달라 믿을 테니까 하거든. 아이고 역사 난지도 몰라. 내가 어디 가서 한 사람 만났거든요. 역사 났어요? 났다. 네가 눈이냐 거기? 개눈 맞다 못한 거? 막 야단쳤어요. 예? 아 역사를 보고도 모르는 게 그게 눈이냐고. 하늘에 예수가 천음음이 나가지고 십자가 죽어도 유대민이 안 믿는 그게 눈이냐? 독사 눈이지. 예? 우리나라 유신정부 나왔어요. 북방에서 인해자가 와서 계시를 받았어요. 이 역사 아닙니까? 그래도 안 믿어. 안 믿으신다고. 너는 못 믿을 팔자야. 아무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는 예정석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아름다운 솔로몬 성전이 이제는 하나님 버리니까 강야에 가서 강야 밥에 오른 강야에 가서 거기서 굶어주고 얼마나 배고프게 자식 잡아먹겠어요. 기가 막히잖아요. 애 가서 보세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7절에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누굴 의지해? 여호와. 이 성경이 여호와의 말씀이요.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라.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예수가 하나님이 버드나무인데요.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버드나무 같겠죠. 시냇가 버드나무가 물이 없어 걱정합니까? 아니에요. 더위가 올지라도 더러워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근데 하나님이 이 예루살렘 사람들의 그 핵심 너희들이 사람이냐? 만물보다 거짓되고 인간이 나무보다 못하다. 만물보다 거짓되다.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우리 마음이 이래요. 예? 하나님 앞에 나와서도 변덕쟁이야. 예?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는 안다. 내가 너 마음을 알고 있다.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예? 하나님이 택한 자만 구원 주려고 선악과 만들어 먹게 놓고는 이제 교훈하는 거예요. 그 택한 사람은 이 말씀을 따라가고 불택자는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폐부를 시험하고 우리 심장 오장육부를 시험한다는 거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그래서 순종이나 불순종이나 그 율법은 하라 하지 말라 두 가지예요. 하라 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11절 보세요.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불의는 성경 떠나서 사는 사람 성경 없이 사는 사람은 치부했어요. 부자 됐어요. 솔로몬 부자 됐어요. 금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 금은 하나님 안 생기고 막이 생겼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화가 나서 박살 낸 거예요. 예? 그러면 돈 있는 가족 부처 갖다 줄 거야? 부처? 부처가 세상이요. 이 세상이 부처라니까요. 막이라니까요. 그 내 돈을 하나님이 하나님 생기라고 돈을 줬더니 이웃집에 막이 집에 갖다 쓰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박살 내버려. 그게 솔로몬 성전이에요.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우리 하나님 설교 참 잘하소. 예수님 땅에서 설교한 것도 기가 막히지. 네 눈에 대들벌을 뽑으라. 대들벌 보여요?
티도 안 보인다. 그렇게 눈이 잘못된 거야. 그 우리 보고 하나님이 자고새 이렇게 자고새 자고새 봐서요 껌 같아 껌 깐데 작아요 이 주먹만 해. 이 자고새 우리나라는요 자고새는 아니고 집박이에요. 집박이 요만 산새인데 그것이 이제 알을 다섯 개 놓고 새끼를 부화하잖아요. 근데 뻐꾸기가 옆에 망고와요. 이따가 저놈이 나가면은 내가 알을 낳아야지. 뻐꾸기는 커요. 뻐꾸기는 비둘기알만 해요. 그래도 그 새 알은 콩만 해요. 콩이 작아요. 근데 이제 집주인이 집박이 새가 외출로 갔을 때 옆에 있다 망고다가 도둑님 와서 알을 넣고 갔어요. 알을 한 개 넣고 가면은 그 주인이 돌아보니까 이상하다. 내 알이 안 큰데 왜 큰 게 이렇게. 그래 하도 부화를 시켜 품어서 열을 가하면은 새끼가 나오는데요. 근데 뻐꾸기 새끼가 나와서는요 눈도 안 뜬 게 빨갛게 털도 안 나는 것이 뒷바지에서 주인의 새끼를 다 밖으로 밀어내. 그런 동장도 봤지요. 동분하고 봤자 안 봤어요? 봤지. 그거 안 보면 무슨 사람이야. 그것도 봐야지. 그 교훈인데 이 성경인데 그 밀어내고 낙은 애가 주인이 되는 거야. 그 집 주인이 새는 요만한데 이 새끼도 알아보지 못해. 남의 새들 열심히 갖다 먹여. 한 일주일 지나 이게 커가지고 집이 비잡아 복잡해서 집이 올라왔어. 딱 바깥에 나와. 그렇게 어미는 지 새끼가 더 큰데도 모르고 자꾸 갖다 먹여. 그래 벚꽃이 새끼 다 크면요 가짜 엄마 자리에서 간다고 또 따라가. 불쌍해서 따라가면서 먹이 물다 갖다 놓고 그 봤지요.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우리 집 아닌데 우리 집에 낳고 자꾸 했어도 그 자고새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성가에 있잖아요. 장독의 성가에 자고새가 울 줄을 니 알았으랴. 자고새는 끝에 울어요. 왜? 지 새끼 다 갖다 버렸고 남의 새끼 길도 다 크니까 도망갔는데 홀로 산 홀로. 그게 인간이다. 하나님 너희는 그런 자고새 같은 사람이다. 오늘 아침에 잘 나오셨네. 자고새 배웠습니다. 그 자고새 되면 안 되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 따라가서 보호받고 새 시대 가야 되죠. 자, 자고새가 낳지 않은 알을 품은 같아서 그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필경은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자, 누가복음 16장 9절에 어떤 부자가 있었죠? 호화롭게 잘 먹고 잘 살아. 그런데 그게 부자가 멸망의 대상이요. 부자 되지 마세요. 여러분 가난의 대표가 되어야 돼요. 그렇게 세상을 살지만 마음은 예수를 따라가는 마음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 이 세상에 물질이 안 보여요. 예? 돈이 돈으로 안 보인다 그 말이에요. 자 12절 영화로우신 보좌여 원시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성소이시며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오늘 기득권 하나님 버렸어요. 세일을 버렸어요.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아담부터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그 하나님이 말씀으로 찾아왔어요. 이 성경이 하나님이요. 그 성경을 따라가면요 복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 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자 대표자는 예레미야죠.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 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자 하나님 백성들이 예레미야 보고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대적합니다. 우리도 전도하다 보면은 세일이 뭐냐 세일이 이단 아니냐 이렇게 공격합니다. 이제 임하게 할지어다 하나이다. 그게 예레미야는 우리 같이 핍박받아요. 바벨론 온다고 외치다가요. 나는 목자의 직분에서 물러가지 아니하고 택한 사람은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도망가면 안 돼요. 요나같이 주를 쫓아 싸우며 재앙의 날 또 내가 원치 아니하였음을 주께서 아시는 바라. 내 입술에서 나온 것이 주의 목전에 있나이다. 주는 내게 두려움이 되지 마옵소서. 성경이 겁나면 안 됩니다. 성경이 복원하고 자비롭고 긍휼이 돼야 되지. 성경 보고요 마음이 편하지 못하면요 큰일 났습니다. 그게 문제가 생기면 성경 읽어야 됩니다.
그래, 우리 이대자 목사님도 서울에 왔다 갔다 할 때에 월간지를 읽어요. 기착 안 해서. 그렇게 편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재앙의 날에 주는 나의 피난처시니이다. 우리는요, 한란 나야 보호받지요. 지금은 실현기가요. 지금은 우리가 달달 뽑게 돼, 냉가리 같이. 왜? 세상 닮지 말라고 고난을 줬어요. 근데 세상 불탈 때요, 하나님이 눈동자 집어, 눈동자 같이. 네? 나를 박해하는 자로 수욕을 당케 하시고, 나로 수욕을 당케 마옵소서. 그들로 놀라게 하시며, 나로 놀라게 마시옵소서. 재앙의 날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시며, 그렇게 예레미야 반대하면 재앙 받아요. 예? 배나 되는 멸망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19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가서 유다 왕들의 출입하는 평민의 문과 예루살렘 모든 문에 서서 무리에게 이르기를, 이 문으로 들어오는 유다 왕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모든 거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뭘 들어? 말씀을 들어. 그런데 안 들어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스스로 삼가며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지 말며, 안식일, 율법 안식일 7개, 제7일은 여호와 안식일, 사계명이죠? 안식일 지켜. 출애굽 20장 율법 줬어요. 그 안식일이 예수인데, 예수를 꼭 따라오란 말이에요. 예수를 구별해서 믿어라. 안식일에 너희 집에서 짐을 내지 말며 아무 일이든지 하지 말아서 내가 너희 열조에게 명함같이 안식일을 거룩히 할지어다. 거룩은 구별이요. 즉 예수 부활 일요일은 영적 안식일인데 다른 나라가 달라요. 다른 나라 복이 없어요. 안식일이면 축복이 있어요. 그들은 청종치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그 목을 곧게 하여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였느니라. 그게 율법의 안식일은 사람 못 살렸어요. 성령이 없어서 못 깨달았어요. 그 예수가 안식 주인인데 오순절 성령 보내서 사도들이 안식의 복을 받게 됐어요. 24절에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만일 삼가 나를 청종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지 아니하며 안식일을 거룩하다 하여 아무 일이든지 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토요일이 끝났어요. 부활이 안식인데 부활 안식일날은요 돈 거래하면 안 돼요. 세상 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고받고 하면 안 되고 돈 받으러도 안 되고요. 물건 사먹어도 안 되고요. 미리 준비했다 먹어야 돼요. 네? 그게 하나님 원하는 안식의 날짜요. 다윗의 위에 앉은 왕들과 방백들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되 그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거민들이 함께 그리할 것이요. 이 성은 영영 있을 것이며, 안식일과 영원, 영영, 안식일 범하면 멸망. 사람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둘린 곳들과 베냐민 땅과 평지와 산지와 남방에서 이르러서 번제와 희생과 소제와 유황과 감사의 희생을 가지고 여호와의 집으로 오려니와, 너희가 나를 청종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거룩히 아니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가면 내가 성문에서 불을 넣어서 예루살렘 궁전을 삼키게 하리니. 자, 안식일 범하면 불태워주겠대. 엄하죠? 그런데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사람에서. 그게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접이됐다면요, 안식일 하나님이라면 써야 돼요. 주일날 전도하러 갔다, 신방 갔다, 합당해요. 근데 주일날 돈 받으러 갔다, 결혼식 갔다, 합당치 않아요. 하나님 영 아니야. 자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그 부활 안식일 24시간을 하나님께 바쳐야 돼. 하나님이 쓰는 그날이 돼야 돼. 안식일에 종이 돼야 돼요. 안식일을 도둑치 하지 말고 자기 유익을 채우지 말고. 예? 그 안식의 주인이 예수라고 마태 12장 했죠. 그 안식을 왜 강조합니까? 솔로몬 성전이 왜 무너졌느냐? 안식일 짐을 주고 다녔어. 장사했던 거, 장사. 예?
이거 교회에서 장사하면 안 돼요. 다 당첨하면 안 된다니까요. 물건 사고 팔하면 안 돼요. 교회에서는요. 안식을 짐지는 거예요. 그것이요.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모르면 했지만 알고는 못하잖아. 그래서 예루살렘 궁전을 삼켜 하리니 삼킥하리니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서 탈진이라. 이것이 유다 집에 금강석 철비로 쓴 하나님의 죄를 기록하는 안식일이 딱히 나온 핵심이 안식이다. 가만히 봅시다. 19장 성가입니다. 왕국 건설 복이 있네 영원한 나라 이 나라의 기쁜 소식 온천하에 전하되어 피로산 백성된 자들아 때는 왔다 우리의 때 죽음 없는 평화의 왕국 살아서 보리 우렁차게 소리 높여 개가 부르자 십자가의 승리에 깃발 아래 뭉쳐서 돌진하여 부르자 강하고도 위대하다 다윗의 왕국 세세 왕권 거룩한 성 황금 보석 진 주문에 들어갈 성도의 자격은 굳게 서서 진리 안에 숨은 보화 가득한 창고 열어놓았네 우렁차게 소리 높여 개가 부르자 십자가의 승리에 깃발 아래 뭉쳐서 돌진하여 부르자 강교하고 강한 마귀 멸망케 할자 말씀의 칼 입에 물고 백마 타고 돌진한다 자유로운 평화의 용사라 승리 용사 이 천지가 무너져도 진리의 용사 남아서 살리 으렁차게 소리 높여 개가 부르자 십자가의 승리에 깃발 아래 뭉쳐서 돌진하여 부르자 한란 온다 낙심 말라 이 곡에 넘어 아름답게 안식할 땅 하려 하고 빈 나는 성 왕권에 받게 될 멸류관 쓰게 되리 악한 물이 괴롭혀도 멸류관 상급 크게 되리라 우렁차게 소리 높여 개가 부르자 십자가의 승리에 깃발 아래 뭉쳐서 돌진하여 부르자 기도드립시다. 완전하신 아버지께서 영원 무궁토록 영광 받으시려고 아버지 책에 자세하게 말씀하셨나이다. 오늘 아브라함 집의 모든 백성들은 이 성경을 통해서 영생 얻게 되었나이다. 성경은 예수를 전하는 말씀의 덩어리니 유월절 먹고 초막절 먹고 살을 먹고 뼈를 먹고 완전히 100% 먹고 예수님의 포도나무 가지로서 예수님과 변화가 되어서 영생 복락을 함께 누리자고 이 힘을 막책한 이 말씀을 우리 깨닫게 해주셨나이다. 오늘까지 기독교는 피와 살만 먹고 영생을 얻었다고 떠들지만은 몸이 죽는 걸 보고도 깨닫지 못했는데 이제 주님 올 때 내가 같이 남은 이 초막절 말씀 딱 먹으면은 3일 반 죽었다 변화돼서 썩지 않고 하늘로 엘리야같이 가게 되나이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예언을 읽고 들어도 우리는 행할 수가 없나이다. 그래서 일곱 명을 보내서 죄의 뿌리를 뽑아 선악과를 뽑아내고 성령이 주관함으로 예수님이 인도함을 따라 시온산까지 가게 되나이다. 오늘 또 몸부림치는 야곱의 허물과 죄가 많아서 무릎을 꿇고 가슴을 쳐도 우리 속에 선악과 나가지 않고 우리를 고통을 주고 우리를 범죄케 만들고 밀어붙이나이다. 그래서 바울사도는 날마다 죽어도 그는 원죄를 뽑지 못해서 순교당했는데 우리는 이 원죄를 뽑아서 능력이기 위해서 썩지 않고 구름 타고 보좌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겠나이다. 이끌어주시고 복 주시고 역사해 주소서. 한 사람도 보지 말고
이 시대에 택한 자를 중앙자들에 모아서 아버지 뜻대로 기둥같이 쓰시고 하늘 복을 능득하게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감사금 바치고 11조 성기연금 생미 여러 종목의 현금을 바쳐 싸우니 그 성께를 하나님 받아주시고 하늘의 복으로 넘치게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